한때 일본 아이돌의 레전드, 국민 걸그룹으로 불렸던 모닝구 무습의 리뷰입니다. 이강도 안녕하세요. 국내 공주파 TV에선 다루지 않지만 듣기 좋은 J-POP의 명곡들과 가수들을 쏙쏙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이감독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일본의 최고 인기 아이돌이자 한국을 좋아하는 친한파 멤버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 걸그룹 모닝구 무스매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실 저는 모닝구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8년에 국내에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2019년 무도관 파이널 콘서트를 보니 곡들도 괜찮고 열심히 공연하는 멤버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요. 중요한 건 모닝구에 한국을 좋아하는 멤버가 많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 리뷰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저한테 러닝구 무스매로 들리는 모닝구 무스매를 빠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한때 일본의 최고 국민 걸그룹이었고 데뷔 이래 24년 동안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는 인기 여성 아이돌이기 때문이죠. 특이하게도 이 그룹이 다른 팀들과 완전 다른 점은 가입과 졸업 제도가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멤버가 졸업하면 새로운 멤버가 가입하는 식으로 시대에 따라 멤버가 계속 바뀌고 그 수도 달라졌는데요. 처음에 5명의 멤버로 시작해 지금은 14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팀명도 모닝구 무스매 21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이름 뒤에 활동 연도를 숫자로 표기하여 부르고 있죠. 독특하게도 무슨 학생들처럼 기수제가 있어서 수시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뉴 페이스를 뽑으며 졸업한 멤버는 따로 솔로 가수나 모델, 탤런트,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요. 그러니 24년간 가입 졸업한 멤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쪽수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기수의 멤버도 14명이나 되니까 이번 리뷰에선 멤버 소개는 생략하고 특별히 인기가 많았거나 주요 인물들의 이름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기별 특징이나 이슈, 발표곡 위주로 이야기할 테니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데뷔 싱글부터 최근까지 프로모션 비디오를 백그라운드 영상으로 깔아드렸으니 기수별로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참고가 될 겁니다. 자, 모닝구 무스매 결성의 시초는 TV 도쿄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사얀에서입니다. 여기서 프로듀서 춘쿠가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5명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돌 유닛으로 데뷔를 시키는데요. 모닝구 무스매는 1997년 9월에 결성되어 공식적으로 1998년 1월에 첫 싱글곡 모닝커피로 일본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때 5명의 멤버로 데뷔한 일기가 활동한 지 1년도 채안된 1998년 5월경 3명의 2기 멤버를 추가로 더 선발하는데요. 기존 1기 멤버들은 이 점에 반대해 2기 멤버들에게 갈구거나 텃세를 부렸고 2기 멤버들은 애꿎은 눈치를 보면서 동기들과 더 각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1기와 2기가 갈등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8명의 멤버로 9월에 발표한 싱글 아나조 홀드 온 미는 오리콘 차트 첫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1999년 4월 후쿠다 아스카가 처음으로 졸업을 하고 그해 8월에 역대 멤버들 중 최고의 에이스로 평가받는 고토마키가 그룹의 3기로 가입하면서 난닝구 무스매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9월 9일 발표한 7번째 싱글곡 러브 머신으로 첫 밀리언 셀러를 돌파해 16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2000년 1월 또한 명의 멤버가 탈퇴를 하고 1월 26일에 발매된 싱글 사랑의 댄스 사이트 역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해서 두번 연속으로 밀리언을 달성합니다. 바로 이어 공개 오디션으로 4명의 4기 멤버를 더 선발해 총 11명으로 5월 17일에 해피 서머 웨딩을 발표하는데요. 99.1만 장의 앨범 판매량으로 밀리언은 아쉽게 놓쳤지만 이들 4기 멤버들은 모닝구 기수 중에 제일 밸런스가 잘 맞는 최고의 기수로 지금까지 평가됩니다. 이때부터 J-POP의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며 2000년 한 해만 신곡 IWISH와 연애 레볼루션 21을 발매하며 일본 대중들에게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1년 4월 초대 리더인 나카자와 유코가 졸업하고 이이다 카오리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 포지션을 정비했는데 7월 25일에 싱글곡 더 피스를 발매해 오리콘 1위를 기록했고 8월엔 5기 멤버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25만 명 가량이 지원해서
모닝 굿무스매에 아주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죠. 이 오디션에서 오기 멤버 4명이 발탁되었고 미스터 문나이트, 사랑의 빅밴드가 발매되는데 기존의 분위기랑 다르게 다카라즈카 가극단 컨셉의 비주얼로 요시자와 히토미의 오시한 매력이 크게 어필해 소녀 팬들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소속사 업프론트의 하루마게돈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용인즉 소속사가 모닝굿무스매 멤버들과 그 사나 유닛의 멤버들을 마음대로 교체해버려 팬들의 큰 반발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부터 5기 멤버들은 많은 안티들이 생기게 되죠. 이후 4명의 6기 멤버를 영입해 2003년 7월 비눗방울을 발매하는데요. 솔로로 인기가 있었던 후지모토와 갓 데뷔한 다나카 레이나를 메인으로 세운 파격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반응 없이 인기가 하락세로 꺾이게 됩니다. 팀에서 이런저런 큰 축을 담당했던 멤버들이 차례대로 졸업을 했고 다시 6기 멤버가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된 멤버들인 최다 쪽수 15명의 팀으로 에즈포 원데이, 고걸 사랑의 승리, 낭만 마이 디어 보이 등의 명곡들을 발표했고요. 2005년 한 명의 7기를 영입, 2006년엔 두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포함된 3명이 8기로 입학하는데 이 점은 기존의 모닝굿무스매가 보여줬던 정통성이 깨졌다고 평가받았고 이때부터 일본 팬들과 한국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2007년 싱글 미완부터 2009년 거짓된 연애까지의 기간을 팬들은 앨범 이름을 따서 플라티나기라고 부르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발매된 리조넌트 블루, 울고 말지도 몰라, 어쩔 수 없이 꿈을 쫓는 사람 등의 곡들로 예전과 다른 세련되고 멋진 노래와 안무, 비주얼을 선보이며 모닝굿무스매 역대 최고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카하시 아이를 중심으로 멤버들의 역량도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만 대신 이 시기는 2007년 일본 여성 아이돌인 퍼퓸이 크게 인기를 얻어 모닝굿무스매의 인기와 판매량을 추월했고 2009년엔 AKB48이 대세가 되면서 일본 아이돌 오타쿠들을 거의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2010년에 한국의 소녀시대 카라가 한류 케이팝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모닝굿무스매의 인기와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2007년 전후로 모닝굿은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2008년 한국과 대만, 중국의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현지 방송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 모닝굿무스매의 인기와 인지도가 꽤 높았는데 당시에 연애 레볼루션 21과 군인들의 패러디 뮤직비디오 군바리 무스코라는 영상이 2000년대 초에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죠. 이 곡은 가수 현영이 연애혁명이란 곡으로 리메이크를 했고 애프터스쿨은 러브머신을 드림걸로 리메이크한 적이 있죠. 또 2007년엔 모닝굿무스매의 싱글 컬렉션 앨범 All Singles Complete 10th Anniversary가 국내 정식으로 발매되었고 기념 이벤트로 악수회를 열었는데 앨범을 구매한 팬들 약 1600여 명이 참여했고요. 한국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던 모닝굿무스매의 첫 내한 콘서트는 2008년 6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는데 그녀들이 도착하는 날 김포공항에 많은 한국 팬들이 마중을 나왔고 해당 콘서트는 몇몇 국내 연예인들도 관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천석 규모의 올림픽홀 2회 공연에서 만석은 고사하고 관객이 절반 정도만 채워졌고 그나마 그것도 일본 원정 팬들까지 포함한 인원수라 일본 아이돌의 팬덤으로만 5천석 공연장의 객석을 다 채운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한국의 엠넷과 함께 한국의 멤버를 선발하기 위한 공개 오디션인 대동경 소녀 프로모션에 있었는데 한국인 청소년 2,500여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장다연 한 명만 합격했는데요. 그러나 한자와 일본어 문제로 정식 데뷔는 못하고 백대서 정도로 머물다가 2013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닝굿무스매는 그룹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은데요. 우선 대선배급인 다카하시 아이나와 마노 에리나는 대표적인 한빠고 한국 연습생의 통역을 담당한 니가 기리사는 유명한 한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쭈우라 아야는 사적으로 한국 여행을 좋아했고 다나카 레이나는 빅뱅의 팬이라고 합니다. 오카이 치사토는 JYJ의 팬으로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과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나카지마 사키와
오카이 치사토는 같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죠. 또 한국 가수 김정민과 결혼한 미요시 치나츠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로프로에 소속되었던 멤버였고요. 이처럼 멤버들 대부분이 한류나 K-POP, 한국 아이돌에 관심이 많고 멤버들이 다 함께 카라의 헤이 미스터 춤을 출 정도로 친한파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모닝 무스메의 프로듀서인 층쿠와 소속사 업프론트의 친한파 성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박용화 외 한국인 연예인들 몇 명이 업프론트에 소속되어 있었고 일본 가수 초난강의 한국 진출도 담당했기에 모닝구나 업프론트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감이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2010년 중반부터 모닝구는 전형적인 하로프로 의상의 장르적인 노래로 회귀하게 되는데 청춘 컬렉션에서 곡을 전혀 살리지 못한 허접한 의상과 안무가 문제로 지적받았고 여자가 눈에 띄면 외안대와 여자와 남자의 자장각 게임 등의 곡들은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죠. 이후로 9기, 10기를 영입하여 평균 연령이 어려진 15.7세의 12명의 멤버로 그룹을 개편했고 2012년엔 다카시 아이, 리가키 리사, 미츠이 아이카 등 리더급 선배들이 줄줄이 졸업을 합니다. 이때 발표한 1,2,3는 90년대 일본 유로비트와 비슷한 전자음의 J-POP으로 음악 스타일이 바뀌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포메이션 댄스를 보여주는데요. K-POP 같은 느낌의 팬들의 반응은 간만에 좋은 곡이 나왔다며 평가가 좋았고 초동 판매량도 10만 장이 넘어서 모닝구만의 음악색을 정립한 시기라 팬들에게 이 시기는 컬러풀기라고 불리고 있죠. 또한 이때는 우리나라에도 정규 13집 앨범 13 컬러풀 캐릭터가 정식 발매됐는데 앨범 안에 악수의 티켓을 넣어서 2012년 11월 6일 홍대 롤링홀에서 악수의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멤버 5명이 서울에 왔으며 그 이후로 모닝구는 2014년까지 멤버들의 졸업과 영입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2015년부터는 9기 이후에 신규 멤버들로만 구성된 후쿠모라 미즈키가 리더인 신생 모닝구 무스메로 새롭게 개편되었고 2016년 10월엔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빅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13기 멤버 전원이 다시 서울을 방문했죠. 지금까지도 모닝구 무스메 멤버들은 졸업과 영입을 이어가면서 J-POP 아이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수별 멤버들과 그룹 색깔도 다 다르지만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함께 무대에 서는 훈훈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닝구 무스메가 왜 아이돌 레전드라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